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요. 여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니까 저기요, 피디님? 피디님? 이게 지금 잘못 입은 것 같은데 출구가 어디였지? 지금 한여름이잖아요? 이쪽이에요, 저기였나? 출구. 나왔다. 만나고 와야겠다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게 진짜 색상이 예쁘네. 근데 그죠? 이쪽 보면은 이쪽 배색 이 포인트가 또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만약에 이게 없고 옷다 싸그리 오트밀이다. 그러면 좀 약간 밋밋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장도 되게 매력적인 게딱 무릎 무릎 위까지 또 하나 이렇게 또 넣어. 봐야 될게 있어. 어떤 거? 이게 보면은 방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. 자, 아, 분무기 좀 진짜로? 부탁드릴게요. 진짜 아우, 밤또 파란색으로 주셨네. 이거 얼굴에다 뿌리면 안 돼요? 옷에다가만 뿌리세요.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알것 같아. 내가 알. 싹 뿌려볼게요. 한번 뿌려보세요. 봐봐. 그냥 물방울 흘러내려. 맺히는 거 보이죠, 여기? 보면은. 오? 이야. 이거 인기 많겠다. 이거 진짜 방수 엄청 잘 된다. 이거 내가 볼때 진짜 인기 그니까. 많을 것 같아. 이렇게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때는 저처럼 안에 좀 살짝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맞추면은 훨씬 더 이게 포인트로 더잘 보일 것 같아요. 해봐, 더 해봐. 하나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지난주에 보여준 거 아니야, 이거? 어디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. 이게 뭐야? 어울리나요? 제가 딱한 가지 생각나는 게딱 있어요. 딱 네네네. 이걸 보니까 살짝 아쉬워. 뭐가 아쉬워?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. 또 뭐가 아쉬울까? 이게 뭐예요? 아쉬운 대로 이거 딱 한번. 지금 느낌 살죠? 딱 최대 오빠 느낌이잖아. 아, 최대. 이거 그럼 어디? 골프? 어디? 뭐 음악 하세요? 음악 동아리에 든 최대 최대 오빠가 오빠. 하고 있는 음악 음악 가방. 동아리다. 오케이, 오케이. 음악 음악 가방. 가방이다. 이렇게 딱 입는 게 약간 교복적인 느낌이랄까? 그러니까 딱 추리닝 회색에다가 검은 색깔 패딩 하나 입어주면은 그냥 코디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석이지, 예. 정석. 정석, 그냥. 정석이죠.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라쿤 퍼가 있는데 이게 또 매력적인 게 탈부착이 가능해요. 이게 콧구멍 알려서 느낌이 아예 달라. 착했을 때는 조금 더 댄디한 느낌, 뗐을 뗐을 때는 때는 좀 조금 더 이제 스트릿한 스포티한 느낌. 느낌. 그렇지, 그렇지. 최대 오빠? 최대 오빠! 오빠! 지금이 역시즌이라고 해서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때 이게. 아, 네. 진짜. 패딩인데도 20만 원도 안 한다는 게 믿기세요? 아니, 이게 어떻게 20도 안 하지? 나 이거 살라고. 이거 진짜 사야겠다. 이거 내 거야, 그냥. 근데 이거 어디서 사요? 옷이 날개라고. 그래요? 너무 잘 날아갈 것 어울린다. 같네. 요 컬러를 한번 입어보기 위해서 댄디하게 입어봤는데. 맞춰보라고? 네, 어떤 느낌 같아요? 카메라 감독님? 에? 그 유지태랑 이영애 나왔던 영화가 있어. 거기에 나오는 약간 유지태 스타일이에요. 회사원처럼 아, 보이기 위해서 회사원.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검은 색상이나 좀 어두운 계열로 많이 맞아, 입으시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이 유색 같은 경우를 한번 입어보시면 회사 내에서도 좀 튈 수가 있게끔 그렇게 좀 패션 센스를 가졌다. 줘봐요. 내가 입어볼게. 입어봤습니다. 어떻게 좀 어울리나요? 네. 아, 이게 진정한 회사원이네. 이게 진정한 회사원 느낌이네. 그치, 그치. 정직원 느낌이 빡 나. 나요? 직급 있어 보이는 그런 그왜 과장 느낌? 약간 미생에서 변요한 그런 느낌인가?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. 말문 막히는 거왜 그러지? 아, 다리 아파. 허벅지 떨릴 것 같아. 이대로 한 10초는 있었던 것 같아. 이거 하나 살 거예요. 진짜? 예, 네, 이번 시즌에. 나도 이거 살려고. 예, 네, 역시즌. 뭐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, 역시즌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모델즈 겸이에요. 섭외요. 안녕. 켜주세요. 에어컨 좀 켜주세요, 제발. 와, 소리 때문에 에어컨도 아, 너무 못 켰어. 더워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더워.